지금 안 따라도 돼요? 지금 그거 먼저 따라주세요. 아, 지금이요? 네. 제가 네. 저도 그렇고 그 들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네. 외국에 있는 대학교니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로잔대학교가 좀 뭐 하는 대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있는 동쪽은 취리히고에는 독일어를 쓰고 이제 로잔은 이제 프랑스어를 써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취리히 공대는 뭐 아인슈타인도 거기 있었고 취리히 공과대학이 좀 유명하거든요. 로잔도 공대가 되게 유명하고 학문 연구도 많이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토마스 웨머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 교수가 계셨고 이제 그분이랑 저는 이제 같이 일을 했었는데 로잔 대학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요. 밥이 맛이 없다는 거? 어? 네, 맛이 없다는 거? 밥은 맛이 없지만 어쨌든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면 전재영 교수님하고는 네. 거기에서 뭐 이렇게 인연이 닿으셔가지고 이번에 네. 성경주 해가지고 추천해 주신 거예요? 제가 더러운 대학교에서 졸업하기 뭐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한국 가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로잔 대학교를 알게 되고 전재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연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메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교제하면서 하다가 그 애니얼 SBL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제 세계 성서학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같이 뵙고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스위스 가서 이제 그분이 이제 로잔 대학교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취리히에 있었고 자주는 못 뵀지만 학회 가서 뵙고 또 로잔에 가면 이제 가끔 뵙고 가족들끼리도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자주 만나고 교류하고 또 뭐 한국에서는 이제 성서학 하면 김세훈 교수님을 많이 아시는 뭐 굉장히 탁월하고 이제 대단한 교수님 박사님이시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국제학회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젊은 40대 학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알 거 몇 분 더 계시긴 하시지만 전재영 박사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재영 박사님이 이제 오경 분야 그리고 이제 역대기도 연구하시고 모노그래피도 세 권 내시고 에티드 볼륨도 두 권 내셨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학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저희 주회 과정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당부의 말씀이나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전재영 박사님 워낙 탁월하시고 네. 또 박사 과정을 뭐 테라비브에서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어 실력도 워낙 출중하시고 모던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고대어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는 하지 말아달라. 설교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잘 좀 적용시키면서 좀 쉽게 네,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숙이 주회 과정을 맡게 된 전재영입니다. 저는 현재 스위스의 로잔대학과 취리히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숙이는 지금 현재 오경 비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텍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오경 비평에 있어서 비교적 소외된 텍스트에 속했었는데요. 지난 7, 80년대 이후로 오경 비평의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모델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노력이 이제 민수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있고 따라서 민수기는 지금 현재 오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오경, 이 민수기의 어떤 내용들이 과연 그렇게 이 텍스트를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역사 비평적입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가 쓰여졌던 그 시대적 정황을 재구성하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저자들이 정말로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는데 우리 주안점을 둘 것이고 또한 이것이 낭송되었을 때 이것을 들었던 첫 청중들, 제1차 청중들에게 이 텍스트가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가졌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한국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또 여러 가지 기대와 설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속히 만나보게 되기를 바랍니다.